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수요일 CBS 뉴스입니다.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비핵화 사전조치 문제 등을 협의했지만 입장 차이를 크게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용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인도네시아 발리 접촉 이후 두달 만에 재개된 오늘 협상에서 우리는 북측의 생산적 협상을 주문했습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도 마찬가지라며 화답했습니다. 북핵 6자회담에 남북 양측 수석대표들은 이른바 비핵화 사전조치를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좀처럼 입장차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당초 예정보다 조금 빠른 11시 50분에 회담장을 나온 리용호 부상은 회담이 괜찮았다고 말했지만 얼굴은 굳은 채였습니다. 위성락 본부장도 충분히 얘기를 들었다면서 오후에 더 얘기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후 세션은 3시 반에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북측이 15분 정도 늦게 오면서 지연됐습니다. 북측은 이번 협상에서도 전제 조건이 없는 6자회담의 재개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협상은 우리 시간으로 6시 15분쯤 끝났습니다. 베이징에서 CBS 뉴스 이용문입니다.